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국제무역과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는 조상근입니다. 본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해외시장 조사와 해외 바이어 발굴에 관한 내용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인이 개발한 유무형의 상품을 수출하여 브랜드와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꿈을 갖는 것은 어쩌면 우리 기업인으로서는 당연한 그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수출을 위해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해외 바이어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난관이자 과제가 됩니다. 특히 서로가 언어가 다르고 지리적 위치는 물론 다양한 문화와 구매 선호도의 차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식의 부족 등이 여러 요인들이 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해 해외에 어떤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과 더불어 해외 바이어를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시장 조사와 해외 바이어 발굴에 대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 구성은 먼저 수출 절차에 대해 간략히 이해를 하고 해외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출에는 두 가지 수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방식인데요. 직접 수출은 수입업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구매 대행사와 사업을 협력하거나 해외에 존재하는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와의 직접적인 그런 거래를 하거나 또는 국제 B2B 무역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이와 같이 해외에 있는 구매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직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접 수출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삼성물산이나 뭐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수출 전문회사나 종합상사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무역상 등과 같이 수출 활동을 유료로 행하는 회사들과의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수출 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거래를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수출은 수출 중개사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의 자체 전략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 노하우의 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수출 중개사의 수출 대응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제조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며 OEM, ODM과 같은 주문전 생산 방식으로 인해서 자사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할 수 없음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바이어 발굴을 통한 직접 수출이 가장 적극적인 수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절차라 하면은 유무형의 재화의 수출이 가능한 시장을 체크하는 해외 시장 조사 단계와 거래처 발굴, 즉
해외 바이어 발굴 단계부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수출 대금이 회수되어 수출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일련의 행정적이고 법규적인 흐름을 정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출 대상 제품이 해외에 어떤 시장을 공략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해외 시장 조사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시장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국가에 수입을 할수 있는 바이어를 찾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바이어를 발굴하게 되면 그 당사자와 교섭을 통해 가격 조건이라든지 수량, 운송 및 보험 조건 등 그런 내용들을 교섭을 통해서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후에 수출 신용장이 내도하는 시점부터 수출 물품 조달을 위해서 제조 또는 구매를 하고 검사와 포장을 통해 운송과 보험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출 물품의 통관을 통해 선적을 하고 해당 국가의 수입사에게 송달하고 완료되면 수출 대금과 관세 환급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수출 절차는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수출 위에 모두 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출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절차가 바로 해외 시장 조사와 해외 바이어 발굴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해외 시장 조사 방법과 바이어 발굴 방법에 대해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를 하면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어느 곳에 있는지 탐색을 하기 위하여 대상이 되는 해외 시장의 환경과 동향을 조사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을 해서 목적 상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시장을 탐색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즉, 수출하려는 기업이 생산 제품을 전 세계 어느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 등 상품의 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시장 조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황으로 지리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타겟시되는 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국과의 거리가 먼지 아니면 가까운지, 그리고 기후가 어떤지, 또 인구와 그 나라의 구매력은 큰지 아니면 작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언어, 종교, 교육 수준, 통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적인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지 살펴봐야 되고, 또 수출을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수출입 관리 제도, 그리고 절차, 그리고 외환 관리 제도와 통화 정책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관세 정책과 수익 규제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품의 시장성입니다. 수출 대상인 목적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수요와 공급 상태가 어떠한지, 시장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구조와 상습관이 분명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경쟁 상품과 대체 상품의 현황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 시장의 고객 조사입니다. 그곳 소비자의 소득 분포가 어떤지, 그리고 바잉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 기호와 취향,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을 조사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사업 포지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제조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든 것처럼 수출 상품이 커피 원두일 경우에
중산층을 위한 프리미엄 원두커피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 대상이 누구이고 제품의 품질이 프리미엄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설명 자체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겟 시장에 대한 정확한 환경 파악을 위해 잠재 고객이 될수 있는 대상이 기업인지 아니면 개인인지를 확인하고 고객에 대한 연령, 학력,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가격을 확인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어떤 것인지 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더 정확한 마케팅 공략을 통해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제품 수출이 가능한 시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수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그런 해외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해외 시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타겟되는 시장의 그 사이즈, 그리고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개의 지역의 시장 조사를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선택한 시장에 대해 초기 스크리닝을 수행합니다. 스크리닝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을 통해 해외 시장을 좀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다양하고 많은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사이트인 트레이드 아틀라스와 국내 사이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비즈 코리아, 그리고 무역협회의 키타넷이나 포트라의 드림 코리아, 그리고 반생청 웹사이트 등 다양한 사이트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국가별로 시장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 지역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안정성, 그리고 법률과 규제 환경,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이러한 경쟁적인 상황 등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방금 전 단계에서 비교 평가를 통해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그렇게 선정된 대상 국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온라인을 통해 분석한 대상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바로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석 대상국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정보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 방법은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제적인 조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점이나 주재소 등의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지인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간접 조사 방법입니다. 국내외 공관이나 무역 유관 단체 그리고 비용이 좀 발생하지만은 국제 리서치 기관 등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위탁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 시장에 능통한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그 시장 조사를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구체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 조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급한 마음에 수출 시장 조사를 패싱하거나 또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기업은 제대로 된 수출 시장과 바이어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
하는 경우를 왕왕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심하셔서 조사 단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내용으로 수출을 할 품목의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관세, 그리고 세금, 수수료 등을 파악을 해야 하며, 나라마다 세관 절차가 다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뭐 세관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직접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그런 운송업자에다가 운송업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 운송하기 위한 항공 및 해상 운송에 따른 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수출 마케팅에서 가격 전략 계획을 짤때 고려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운송에 대한 운임비에 대해서는 필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그런 그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두 가지의 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매우 중요하게 발생되는 문제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는 해외 시장의 현지 기업과의 경쟁입니다. 현지 제조 회사들의 분포와 제품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동일 제품을 현지 시장에 또 수입하고 또 수출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얼마가 되는지 등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국에서 동일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자국 수출 기업과의 경쟁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웹사이트나 자료를 입수해서 판매 가격, 그다음에 해외 전략 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경쟁사에 구매 제안서를 요청을 해서 직접 가격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승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시장 조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철저하게 비교하여 수출 대상 국가를 확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선택된 지역에서 제품의 판매 가격이 어떤지를 상호 비교하고 수출 가격 결정에 이를 참고를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잘 활용하는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강점, 약점 등을 파악을 해서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툴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수출을 위한 재무 분석을 통해 제품 제조부터 현지 운송 및 마케팅까지 예상되는 총 비용을 산출하고 수출 물량을 예측해서 예상되는 수익을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하려는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 그리고 수입자, 이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출한 것으로 미션이 종료됐다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지 사정이 덜 밝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경쟁 기업들의 마케팅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결국 현지의 수출 경쟁 기업의 마케팅 채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또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자사만의 특출한 마케팅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에 입각해서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출 대상 국가를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출 대상 국가를 정했으면 수출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바이어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해외 바이어 발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바이어 발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외 바이어 발굴이라 하면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장이 선정되면 선정된 해외 시장에서 자사와 상호 거래 관계를 개설할 당사자를 물색하는 그 단계를 말을 합니다. 결국 구매 잠재력을 가진 잠재 고객인 바이어를 찾는 국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그 단계 중에 하나가 되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이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바이어 발굴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수행이 되는데요. 첫째 목표로는 수출 확대입니다. 기업은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제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절대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며 사명입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시장의 진출입니다. 기업은 새로운 국가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여 시장의 다변화를 실현하거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겁니다.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파트너로 활용하여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으로는 전자거래 알선 사이트, 즉 e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해외 구매자의 약 89%가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온라인을 살펴볼 정도로 가상 소비주의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며 이로 인해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바이어를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관련 전자거래 알선 사이트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색을 통해 관련 바이어에 대한 연락처 그리고 오퍼의 형태별 또는 품목별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콰이어리와 상품 카탈로그 및 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등록해서 바이어의 선택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의 힘을 알고 있는 기업은 이미 비즈니스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많은 무역거래 웹사이트나 거래 알선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께 몇 가지 국내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온라인 사이트로 키타넷이 있습니다. 키타넷은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해외 거래와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비지 코리아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무역 포털 사이트입니다. 국내외 판로를 확보해주고 수출 지원 그리고 홍보 지원 등을 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코리아로 코털에서 운영하는 국내 무역 포털 사이트입니다. 각종 오퍼와 다양한 기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C21은 국내 1위의 e마켓플레이스로 전 세계 230여 개국 그리고 80여만 명의 바이어 DB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거래 플랫폼입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사전 검수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수집하고 공유해서 정보의 실성을 높이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컴파스 코리아는 B2B 온라인, 오프라인 해외 수출 마케팅 전문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5,900만 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7,800만 명 이상의 경영진과 연결을 통해서 수출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 검색과 해외 바이어 알선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온라인 사이트에 경험을 해봄으로써
진성바이오 발굴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사이트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되는 알리바바닷컴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은 바이어가 제품과 셀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상품 카테고리가 무려 5,900만 개가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용 국가는 200개국 이상에서 전 세계 바이어 수 4만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고 볼수 있는데, 다만 단점으로는 제조사가 아닌 무역회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트레이드휠 사이트입니다. 트레이드휠.com은 B2B 마케팅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갖춘 미국 기반의 온라인 무역 거래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구매와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주는 그런 거래 사이트인데, 단점으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공급 업체가 100% 검증되지 않아서 좀 재차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스닷컴입니다. 이건 홍콩 기반의 상거래 회사로 가장 오래된 운영된 그런 온라인 회사 중에 하나로, 해외 바이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퀄리티 트레이드, 아이오퍼, 포린트레이드닷컴, 고퍼월드비즈니스닷컴 등의 무역 거래 알선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된 해외 사이트를 한 번씩 경험해서 더 많은 그런 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모든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혜택은 훨씬 더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이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필요한데, 바로 수출 마케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출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개념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국의 수입자에게까지 수출 판매가 잘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판촉과 그리고 홍보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출 마케팅은 국가 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습관, 그리고 운송 비용과 운송 시간, 정치적 상황과 국제 무역 정책 및 외국 바이어 간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진입장벽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존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필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수출 마케팅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은 그림을 통해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상단에 있는 그래프에서 나타났듯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9억 1,400만 명에서 2021년도에는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서 무려 49억 5,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웹사이트의 증가 현황을 보면, 1991년도에 따따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월드와이드웹 한계에서 2021년도에 보면 19억 9천 개의 웹사이트가 현재 인터넷상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웹사이트를 보면 1위는 구글, 2위는 유튜브, 3위는 페이스북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이 50위 내에 네이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주변의 마케팅 툴들이 편리하고 첨단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체의 다양성입니다. 이 매체로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이메일, 팟캐스트, 앱과 비롯해서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TV,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애플리케이션 등 매우 다양합니다.
디지털 매체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시공 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어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국제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고객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마케팅은 전통적인 광고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으며 광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 고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객의 관심사나 행동 및 지적 위치 등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특정 고객이나 그룹에게 맞춤화하고 개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노출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이는 잠재 구매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요. 브랜드 메시지를 더큰 시장에 전달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는 뭐 대규모 소비자 그룹에게 대한 직접적인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그러한 영감이나 보상 등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면서 확대되는 그러한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O,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검색 엔진으로부터 어떤 웹사이트에 돌아가는 트래픽의 양과 질을 개선해서 그 클릭수를 높이는 그래서 우리는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모바일에 대한 친화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참여 수준 등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수를 높이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블로그 게시물이나 비디오, 뭐 이북 그런 기술과 솔루션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주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등을 생성해서 배포하고 잠재 고객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런 콘텐츠 마케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블로그, 게시물, 이북, 뉴스레터 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사람들을 온라인 토론에 참여시켜서 트래픽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B2C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바로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9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B2B 영역에서 그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그 예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B2B 영역에서 가장 강한 링크드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링크드인은 전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기업입니다. 바이어를 필터링 할수 있고, 타겟팅도 할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9억 명 이상의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800만 개의 기업을 확보해서 B2B에 특화가 되어 있는 해외 마케팅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가입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일촌 관계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 보내면 이 링크드인에서 그 이메일에 대한 회신율은 다른 그 이메일에 비해서 3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일촌을 맺고 회신이 되면은 인콰이어리를 접수하고
그거를 통해서 서로 간에 거래 관계를 풀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메일 마케팅입니다. 잠재 고객과 상업 메시지 또는 홍보 콘텐츠, 뉴스레터 등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고 그 효과를 느끼는 그런 마케팅 전략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이메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광고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패싱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메일 마케팅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마케팅입니다. 모바일 마케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특정 고객에게 다가가는 데 초점을 맞춘 다채널 온라인 마케팅 기법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푸시 알림 또뭐 이메일을 통한 그리고 SNS 등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당 지불 마케팅 PCP라고 약자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PCP. 고객이 디지털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마케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유형으로 또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구글 애드입니다. 검색 엔진 광고를 통해서 클릭당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하게 되면은 제품과 서비스의 인기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 구글 애드와 같은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적합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키워드 수와 해당 키워드 수의 인기도를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콘텐츠를 찾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러한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하게 되면은 시장에 맞는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자를 모색을 할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링크드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잠재 고객의 어떤 실제 구매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모색하고 만나서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한 거래를 풀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브랜드 구축입니다. 파트너 고객이 제품을 찾기 시작할수록 제품의 인기를 높이고자 할때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하면은 그런 강력한 브랜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디지털 마케팅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공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브랜드를 구축하고 또한 경쟁 업체를 조사 가능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의 마켓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B2B 무역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업자가 수출입 기업 및 국제 바이어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장소가 바로 그런 플랫폼이 바로 무역 전시회입니다. 이 무역 전시회가 그만큼 지역적인 그런 교류를 할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 수출 진흥 기관과의 협력입니다. 결국엔 위탁 조사를 하는 케이스인데 해당 국가의 수출 진흥 기관과 협력해서 비즈니스 지원을 받고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서 받는 등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 대사관이나 국가 후원 무역사 또는 조직, 해외 상업소 등에서 그러한 협력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절단 파견 및 수출 상담회에 참가합니다. 이도 직접적으로 이제 좋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형태인데요. 각종 투자와 수출을 위한 무역 사절단 및
국내외 수출 상담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건 주로 이제 지자체나 정부, 무역 유관기관인 뭐 협회나 코트라,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고 해외에서 해외로 파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한 본인이 원하는 바이어를 찾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참여하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산업부나 중기부 등 정부에서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수출 바우처 사업은 수출의 역량을 키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4개의 어떤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뭐 전시회나 아니면은 해외 영업 지원 또는 우리가 해외에 이제 그 수출을 할수 있는 업체를 조사한다든지 컨설팅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계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업 신청을 신청 및 선정을 통해서 바우처 정산까지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해외 홍보입니다. 파괴시장들이 있는 바이어들이 보는 그런 전문 해외 매체를 통한 광고입니다. 물론 그 해외에 어떤 전문 매체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만은 이것도 그런 그 매체 제작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그 어떠한 그 전문 매체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사의 해외 홍보용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또 광고를 하고 그래서 거래선을 확보하는 그런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그 프리랜서 또는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겁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이런 중개 무역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해외 바이어를 찾아주든지 그 다음에 구매자를 과의 연결을 통해서 소통을 해주는 단지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수수료 커미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거꾸로 거래 성사가 높은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자체 현지 조사가 있습니다. 대상 지역을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을 하는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또한 영업 사원을 고용해서 뉴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을 통해서 또 조사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해외 바이어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역 전시회에 B2B 무역 전시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B2B 무역 전시회를 참석하는 것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잠재 고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훌륭한 바이어 발굴 수단이 바로 B2B 무역 전시회입니다. 그러면 무역 전시회에 대해서 그 개념을 살펴보면 무역 전시회라는 것은 특정 산업 또는 분야에서 기업의 유무형의 상품을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소개하면서 국내 또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거래 상담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잠재 바이어 또는 소비자를 상대로 능동적인 그런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는 마케팅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무역 전시회에
어떤 특성이 있을지 그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왜 우리가 무역 전시회를 참여하면 해외 바이어 발굴에 대해서 그만큼 좋은지 그 특성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 이 B2B 무역 전시회는 선택된 매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망 고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전시회를 보러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정보 탐색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일한 촉진 매체이고 또 전시회를 통해서 업체도 방문하고 그리고 부대 행사를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제품에 대한 아니면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차원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2차원적. 물론 뭐그 동영상이나 이런 뭐 360도 3D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시장에서 실물을 전시회를 직접 보고 시연을 통해서 직접 오감을 느끼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듣고 이런 생생한 그런 시연을 통해서 풍부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즉시성입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바이어거나 아니면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피드백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심 및 욕구를 현장에서 즉시 충족할 수가 있고 또 전시장 내에는 나 말고 유사 동종 기업들의 경쟁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아, 더 나은 디자인 개발 아니면은 성능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그런 제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즉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접촉 기회를 갖기 때문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내에서는 그 시장의 파트너, 즉 참가업체와 바이어 또는 그와 관련된 스테이크홀더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집중적인 협력을 서로 간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을 갖춘 의사 결정권자나 그런 영향력을 지닌 유망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분 사람들을 접촉함으로써 그런 기회를 폭넓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성입니다. 어떤 유료 광고, 디지털 매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그 지상이나 아니면 지면을 통한 그런 어떤 광고보다 아마 전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그런 경제성이 높은 그런 수단이 되겠으며 또 한으로는 기존의 어떤 바이어와 또 새로운 잠재되는 고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의외성입니다. 기존의 고객뿐만 아니라 전시장 내에는 다양한 그런 고객들, 바이어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잠재 고객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거래와 계약을 통해서 시장 개척을 할수 있고 새로운 거래선을 틀수 있는 그런 우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 전시회 참가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오프라인상에서의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인 그런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역 전시회에 참가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서 바이어의 어떤 리드 수를 높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전시회에 참가하는 전략은 먼저 무역 전시회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수립 그리고 참가 준비를 하고 참가 사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쇼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참가 전 단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전시회가 개최되면 현장에서 참가 현장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온사이트 활동이 되겠고 그리고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참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스트 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무역 전시회 선정,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역 전시회는 전 세계에서 한 4만 개 이상의 다양한 전시회가 세계 각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그런 전시회가 어떤 것인지 선정하는데 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회를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바이어들이 참고하는 전시회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와 유사 동종 업체들의 경쟁 업체들이 어떤 전시회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검색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쇼 뉴스 네트워크 또는 코트라의 GEP 그리고 이벤트아이나 한국 전시산업진흥회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전 세계 전시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한 그런 그 전시회 중에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와 유사하게 대상 전시회를 두세 개로 압축을 해서 그 회사의 참가 목적과 부합하는 전시회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가 목표 설정입니다. 참가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 상담 계약을 통해서 판매 증대를 할수 있는지 또는 신제품 소개 및 홍보를 하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우리가 신규 고객을 얼마만큼 발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보 수집과 그다음에 이미지 제고 이러한 6가지 분야를 구성을 해서 참가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참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엔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제품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이제 그 바이어와 미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부수 규모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운영될 마케팅 인력 아니면 세일즈 인력 이러한 운영 인력들이 몇 명이 소요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필히 체크를 해야 되며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운송 부분입니다. 제품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항공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운송 비행도 마찬가지로 예산 계획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 활동 세부 계획을 사전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계획으로는 홍보, 그다음에 광고, 또 하나는 초청장을 그 기존 고객들이나 아니면 잠재되는 고객들에게 발송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에 맞춰 행사 전에, 사전에, 그런 그 잠재 고객들이 아니면은 기존 고객들이 볼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시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참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그 세부 계획으로는 현장 부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끝난 이후에 사후 관리, 미팅을 어떻게 할그 확보된 고객 명단을 체크를 해서 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팔로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회 참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는 6개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전시회 참가 신청을 주최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 시기에는 어떤
제품을 출품할 것인지, 신제품이 어떤 것인지, 과연 주변에 다른 어떤 기업들과 마찰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전시품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 규모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주최자와 부스 위치를 명확하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그 부스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독립 부스를 얻어서 본인들이 직접 부스 디자인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패키지 부스를 얻어서 그 부스에다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때 전시 참가 준비 때 확정을 짓게 됩니다. 또한 전시품 운송 계획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 사전 활동으로는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참가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초대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팀과 상주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응대하고 바이어를 응대하고 그다음에 일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응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다양한 구비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참가 사전 활동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가 현장 활동입니다. 현장에서 부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전시품도 관리해야 되고, 또한 바이어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상담 일지를 통해서 향후에,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가야 되며, 또한 세미나, 그리고 네트워킹 참여도 또한 참가 현장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후속 조치입니다. 이 모든 전시회에서의 실질적인 거래는 전시 기간 동안에 20%, 전시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게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후 2주 이내에 우리 부스에 방문한 모든 바이어에게 땡큐 레터를 발송을 하고, 상담 중에 약속한 사항은 기한 내 처리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갖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전시회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다음 전시회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왜 우리 전시회 참가 활동이 실패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전시회가 과연 우리가 나간 전시회가 적합한지, 이거는 사전에 미리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관 활동을 통해서 치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시회 참가에 대한 사전 홍보가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 고객에 대한 SNS나 아니면 다양한 마케팅 툴을 이용해서 사전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잠재 고객들이 부스를 방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미숙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시 현장 운영 담당자의 업무 미숙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현지 운영자가 뭘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미스가 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후의 사후 관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가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외 시장 조사와 해외 바이어 발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